수원의 88 중육식당. 원래는 여기가 횟집이었는데 좀 새롭게 고기 이제 한우 정육으로 리뉴얼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고기를 바로 구매할 수 있고, 여기 산 고기를 올라가면 상차림비를 받고 또 구워서 먹을 수 있거든요. 자, 여기서 구매해서 올라가면 돼요. 오우야, 반찬들. 아. 자,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세팅은 완료를 했고, 이제 고기랑 좀 굽고 맛있게 먹어볼 텐데, 여기는 제가 저 처갓집 형님이랑 전에 한번 식사를 한번 하러 왔다가 고기 맛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따로 촬영본 한번 좀 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. 근데 흔쾌히 사장님께서 촬영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, 이야, 크아, 생고기가 막히다. 어우, 자, 생고기 먼저 한 잔 해봐야죠. 어서. 아우. 아우. 고기도 찰지고, 아. 야, 생고기 한 잔 더 해야겠다. 어? 곧등심. 그리고, 곧등심. 그리고, 아, 토시살. 토시살이 육향이 진하면서 이게 숙성이 또 잘 돼야 돼요. 안 그러면 피냄새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하면 먹기가 좀 힘들어요. 아, 곧등심 또 꼽아야죠. 아우. 곧등심과 토시살. 곧등심에 있는 오 위쪽 새우살. 오. 너무 맛 세상에. 이거 속 보이실까? 야. 한우 자체에서 나는 그 특유의 기름짐. 와, 쫙 빨리 오면서. 피키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데도 전혀 그 특유의 피비린내 이런 거 전혀 없이. 아, 죽여줍니다, 진짜. 이게 한우지. 아.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프레 먹을 때 살짝 익혀서 이제 먹으라는 이유가 제가 봤을 것 같아요. 많이 익히면 이게 프라이팬이나 이런 데서는 최대한 육즙이 좀 보존이 되는데, 이게 석쇠가 있는 이 숯불에 구우면 육즙이 아무래도 좀 밑으로 좀 새니까
그래서 이걸 완전 바짝 굽는 것보다 살짝 요 정도 구워가지고 먹는 거를 좀 추천한 것 같네요. 자, 토시살. 어, 야. 육향 미쳤다, 진짜. 오 마이 찢었어. 와. 파김치. 여기 파김치 주는 것도 이것도 맛있더라고. 이것도 생고기 전 이거 좀 전에 많이 먹었는데. 고기 단면 보여줄라나? 요즘은 사라 드리지 말고 나 즐기면서 수아사. 자, 도시 하나 더. 써서. 아, 이게 파김치에 이 생고기가 참 너무 맛있는데? 와. 으! 싸서. 다음. 하나씩 더 먹어야겠다. 다음. 또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죠? 아니 도대체 저거 앞에 채소 저거는 언제 먹나? 샐러드 같은 거 지금 먹을 겁니다. 네. 아 이게 샐러드 느낌보다는 약간 고기랑 같이 쌈처럼 해먹는 그런 좀 양념이구나. 아. 다음.
변사. 자, 사랑하시는님들 오늘도 한번 맛있게 한번 좀 잘 먹어본 것 같습니다. 한우는 항상 오른 것 같아요. 또 기가 막혔네 또. 자, 사랑하시는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 아우, 잘 먹었다.